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목사님을 먼저 소개 올리겠습니다. 우리 김정한 목사님께서는 우리 형제교회인 청주 상당교회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미국으로 건너가셔서 미국 시카고 나무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말씀과 간증과 찬양을 통해서 우리들의 심령 깊은 곳을 하나님과 대면하게 드러내시고 주의 권능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치유하시고 은혜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오늘 찬양하라 내용하나라는 말씀을 전해주실 때에 우리 목사님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손바닥에 어떻게 된다고요? 불이 나도록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요, 일일 부흥회라고 생각하시고, 여름은 수련과 은혜의 시기잖아요. 그래서 일일 부흥회라고 생각하시고, 제가 말씀을 전하고 찬양할 텐데, 제가 하나의 조그마한 규칙을 여러분하고 정하려고요. 제가 할렐루야 하면 일반적으로 방금처럼 어떻게 하죠? 아멘 하죠. 근데 오늘만큼은 제가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 이해가시죠? 제가 또 여호와를 찬양하라 중간에 말씀 전하다가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러면 정신 번쩍 들어서 할렐루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우리 포항중앙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잘 하시는지, 제가 지금 여러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이렇게 딱 보면 이렇게 파릿파릿한 성도들은 반짝반짝 빛나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할렐루야! 100점입니다. 중요한 건 중간에도 이렇게 갑자기 한다는 거. 그래야 이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적어도 일주일은 가야죠. 제가 왜 이렇게 하냐면요.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남녀 선교회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혹 부부싸움 할 때요. 싸우다가도 한 사람이 할렐루야! 그러면 옆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러면 어떻게 싸우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거죠. 제가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고 우리 고등부 아이들에게 이제 수련회를 가자고 이야기했을 때 한 학생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했어요. 목사님, 수련회는요 가면 너무 좋아요. 은혜도 많이 받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찬양도 뜨겁게 하고 그래서 그때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 감격스러워요. 가고 싶어요. 그런데 목사님, 딜레마가 있어요. 뭔데? 그 수련회 받은 은혜가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한 달밖에 안 가요. 그 다음엔 똑같아요. 그러면 그 수련회 가야 돼요? 그리고 그 수련회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혹은 여러분의 학생들이 그렇게 질문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제가 그 학생에게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무개야, 우리 한국에는 산이 많잖니? 네, 산이 70%잖아요. 근데 그 산에는요, 겉으로 볼 땐 산이지만 그 산 밑을 들어가면요, 거대한 물 웅덩이가 있어요. 그걸 산림학적 용어로는요, 그린댐이라고 해요. 그린댐. 그 그린댐이 사실은 나무와 산을 지탱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가뭄이 들 때는 그 그린댐에서 물이 계속 올라와서 산에는 계곡물이 마르지 않잖아요. 계속. 그래서 우리가 산에 있는 생수를 계속 퍼서 먹고 우리 집으로 가져와서 먹는데 그 이유가 밑에 그린댐에 있는 그 웅덩이 때문에 그래요. 또 비가 많이 오는 홍수가 나면요. 그 그린댐이 나무의 뿌리들을 꽉 잡아줘서요. 산사태나 산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거죠. 제가 그 학생에 그랬습니다. 네가 일주일이면 잊어먹고 한 달이면 까먹는 것 같지만 그 수련회 때 받은 은혜는 너의 인생 전체에 그린 댐으로 은혜의 댐으로 저장될 거야. 그래서 너의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가뭄처럼 홍수가 날 때 그 은혜의 샘에서 솟구쳐 올라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 어려움을 잘 지나갈 수도 인도해 주실 거야.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바로 우리 포항중앙교회에 그린 댐의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여름 성경학교 그리고 중고등부 수련회
또 각종 여름 행사, 아니 이 예배 시간 시간, 에바다의 이 금요 집회, 주일 예배, 모든 시간들이요, 어떻게 보면 그때뿐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생 전체에 영향을 미쳐요. 여러분, 저는 시카고에서 주로 젊은이 청년들이 우리 교인들의 대부분입니다. 유학생들이죠. 근데 저는 그 유학생들이 바쁘고 공부하기 힘들지만 새벽 기도를 강조하고, 특별히 고난 주간이 되면 일주일 동안 새벽 기도 나오라고 이야기하고, 그런데 열심히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습관이 된 학생들은 열심히 하는데, 그렇지 못한 학생이 새벽 기도를 나오는 건 너무 힘들지 않아요? 근데 한 학생이, 정말 저 친구는 새벽 기도 나올 학생이 아닌데 나왔어요. 그래서 야, 너 새벽 기도 어떻게 나왔냐 그랬더니 밤새고 나왔대. 그 방법밖에 없으니까, 새벽에 도저히 일어날 수 없으니까. 와, 기특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 어떻게 밤새고 나왔니? 그러면서 그의 신앙에 대한 히스토리를 들었죠.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요, 할머니가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거기서 깨달았어요.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 또 할머니, 할아버지 여러분,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여러분이 기도를 하면 여러분에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아들, 여러분의 딸, 여러분의 손자, 손녀에게 계속 계속 흐르고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증인이에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게 어른들이 얘기하시는 말씀이 전혀 틀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우리는 이 시간과 장소에 제한되어 있지만 우리가 받은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의 자손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중보하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찬양 사역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부흥사도 아니고요. 그냥 교회에서는 평범하게 목회하는 목회자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곳에 저를 보내주셔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는 아주 귀한 밥을 여러분 맛있게 드시잖아요. 사람은 무슨 심으로 산다고요? 밥심으로 살아요. 우리 서임종 목사님은 제가 시카고에 있을 때 한번 부부 동반으로 우리 상당교회, 또 광주 서림교회, 또 우리 포항중앙교회 부부 동반으로 시카고에 오신 적이 있어요. 제가 그때는 가이드했어요. 오늘 부목사님들이 저 뭐 식사도 하고 라이드도 해주시는 것처럼 저도 목사님 부부들 모셔서, 시카고에는 미시간 호수라고 우리나라만한 호수가 있어요. 거기에 모셔서 배도 타고, 또 시카고에 지금은 더 높은 빌딩이 있지만 그 당시에 제일 높았던 빌딩에 가서 같이 차도 마시고, 그래서 낯설지 않은 곳이 바로 이 포항중앙교회 또 서목사님이십니다. 사실은 제가 고향은 서울이지만 제가 울산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울산에서 울산 전하교회라는 우리 통합측교회에서 어려서부터 자랐고, 또 현대고등학교를 나왔어요. 1회 졸업생이었어요. 그래서 수련회가 되면 주변에 있는 수련관을 찾을 때 포항도 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포항이 낯설지 않고 반가워요. 여러분, 제가 시카고에서 섬기는 교회 이름이 뭐라고요? 시카고 나무교회. 그런 교회 이름 여러분 들어봤어요? 나무교회.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왜 너무교회입니까? 우리 교회지.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나무교회라는 이름을요 어떻게 짓게 됐냐면, 한 번은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나무에 대한 묵상을 하게 됐어요. 성경의 나무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 포도나무, 요한복음 15장, 또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 또 여러 가지 많은 나무에 대한 비유들이 나오는데, 그 나무에 대한 설교를 시리즈로 7주 동안 했어요. 근데 그 나무를 계속 묵상하다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 너무 평범하고 너무 당연하지만 너무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나무가 가장 생물 중에 열심히 일하는 생물이라는 거 아십니까? 나무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낮과 밤 24시간 쉬지 않아요. 끊임없이 뿌리로 물과 양분을 흡수하고요, 공기를 흡수하고, 또 태양으로부터 광합성을 위해서 빛을 흡수해요. 끊임없이 일해요, 평생 동안. 근데 그 나무의 그런 목적이 딱 하나 있어요. 그 나무의 목적은요, 열매예요, 열매.
나무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렇게 쉬지 않고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저에게 이런 질문이 다가오는 거예요. 정말 저에게 있어서는 복된 질문이에요. 그렇다면 나무의 모든 목표가 열매인데 과연 그 열매는 누가 먹는가? 여러분, 사과나무가 사과를 먹습니까? 감나무가 감을 먹습니까? 아, 밤나무가 자기가 먹으려고 저장합니까? 아니요. 모든 과실수는요, 열매를 맺기 위해 그렇게 애쓰지만 나무는 열매를 먹지 않는다. 이 단순한 진리가 제 마음을 뜨겁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삶이고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과 우리가 다른 점이 뭘까요? 솔직히 다 똑같잖아요. 잘 살기 원하고 물질적으로 풍요하기 원하고 어르신들 건강하기를 원하고 잘 드시기 원하고 자녀들 잘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과 뭐가 달라요? 교회 다니는 거? 그런데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게 있어요. 그들도 성공을 위해서 애쓴다면 우리도 주 안에서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써요. 근데 결론은요, 세상 사람들은 그 열매를 자신이 먹지만 우리는 그 취한 열매를 우리가 먹지 않아요. 나무의 열매는 누가 먹나요? 새가 먹고요, 들짐승이 먹고 사람이 먹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자기의 자손을 가장 많이 가장 멀리 퍼뜨리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포항중앙교회가, 아니 여러분 개인이요, 정말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러한 꿈을 가지고 있다면요, 나무를 본받아야 돼요. 내가 애쓰고 힘썼던 것, 내가 먹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는 것. 내 건강, 내 물질, 내 재능, 그 모든 것 나누는 것. 제가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던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늘나라에 가는 게 아니다.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라만이 하나님께로 갈 것이다. 근데 그들 중에 일부가 이러잖아요.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병을 고치고 주의 기사를 행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했죠?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했는데 병도 고치고 기적을 행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했는데 주님이 모르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저는 이 나무를 묵상하면서 그 이유를 알았어요. 자신이 그것이 열매라고 생각하고요, 하나님께 가져갔어요. 주님, 나는 이런 열매를 맺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열매의 알맹이, 그 영광은 자기가 먹었어요. 자기가 취했어요. 그리고 껍데기만 가져온 거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을요, 이 세상에만 누리만 가면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아요. 그것을 나누는 것. 그래서 저는 시카고 나무 교회예요. 저희 교회의 비전 캐치프레이즈는요, 열매를 나누는 교회, 시카고 나무 교회예요. 여러분, 시카고에 오시면 나무 교회를 꼭 들려주시고 여러분의 자녀, 친척, 젊은이들이 공부하러 시카고에 오면 나무 교회를 인터넷에서 검색하셔서 저희 교회를 찾아오시면 제가 반갑게 맞이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도 나누고 우리 자유롭고 또 은혜롭게 찬양도 할 텐데, 제가 오늘 주제는요, 찬양이에요. 주제는 찬양. 찬양인데 뭐 교회 음악적으로 무슨 어떤 음악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정말 목회를 하면서 담임 목회자로서 경험했던 그 목회자의 묵상을, 깨달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요,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입니다. 찬양하는 목적. 물론 이것은 인간이 사는 목적과도 일맥상통하겠죠. 우리는 너무 잘 알죠. 여러분, 사람의 주된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저는 오늘 첫 번째로 찬양의 이유, 찬양의 목적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여러분께 전하고 싶습니다. 그럼 찬양의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여러분, 이걸 모를 때가 너무 많아요. 찬양하는 저도
또 오늘 찬양팀도 혹은 성가대도 찬양에 몸담고 있는 사람일수록 더 모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요, 찬양한 사람들은 감성이 풍부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디에 도취되냐면요, 자기 자신에게 도취돼요. 여러분, 그 찬양을 듣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흔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들을 때 굉장히 잘했다 그러면 어떻게 표현하죠? 오늘 그 찬양에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잖아요. 오늘 그 예배에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이 말을 참 잘 쓰잖아요. 아름다운 말이고 서로에게 격려가 되는 말이죠. 목사님 저에게 목사님 오늘 말씀 은혜 받았습니다. 그럼 너무 격려가 되죠. 여러분들이 봉사했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오늘 그 봉사가 저에게 참 은혜로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서로에게 격려가 되죠. 그런데 저는 어느 순간 저에게 질문했어요. 은혜 받았다.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고 예배가 정말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는 그 기준이 은혜일까요? 그러면 그 은혜는 기준이 누구입니까? 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게 은혜가 안 되면 그 예배는 잘못 드려진 겁니까? 내 스타일의 찬양, 내가 모르는 찬양, 젊은 사람들이 부르는 찬양, 젊은이들은 어른들이 부르는 찬양, 그래서 내가 은혜가 안 될 때는 그 찬양이 온전한 찬양이 안 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느새 찬양과 예배의 기준이 내가 되고 말았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으면 그것은 잘 된 거, 내가 은혜 받지 못하면 오늘 예배는, 오늘 찬양은 안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찬양의 이유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여러분, 우린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찬양하는 사람들 더더욱 그렇습니다. 무대 앞에, 좋은 시스템 앞에, 또 성도들 앞에 우리는 보여지는 것에 내 중심에 기준이 되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러나 정말 정말 우리의 진정한 찬양의 이유는, 목적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히브리서 11장 6절을 읽으면서 저는 제 스스로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저는 질문해봤어요. 여러분, 믿음 없이도 교회 봉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이론상으로는 없어요지. 실제로 있어요. 믿음이 없이도 여러분 찬양할 수 있을까요? 있어요. 믿음이 없이요? 섬기고 교회 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뭐가 다를까요? 믿음이 없고 이거는 뭐가 달라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는 오직 믿음으로 할 때만 기뻐하셔요. 내 의나 내 노력과 내 결심, 내 결단, 내 의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요. 오직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그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시편 19편 14절에 보면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열납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어렸을 때 잘 불렀던 찬양이죠. 그냥 간단하게 불러볼까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열납되기를 원하네.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찬양의 이유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걸 두 자로 줄일 수 있어요. 두 자. 열납. 기쁠 열 드릴 납. 우리의 말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모든 것이 열납되기를 원하는 것. 그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고백했던 신앙 고백이에요. 제가 이 10편, 19편, 14절로 찬양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포항중앙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제가 지은 찬양을 나누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제가 만든 노래를 여러분 모르니까 제가 부르죠. 그러나 앞부분과 뒷부분을 여러분이 같이 이 노래를 만들어주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방금 불렀던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거기까지. 이게 오페라로 치면 레스타치브 전반부예요. 그 다음에 10편, 19편, 14절을 제가 찬양해요.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 다시 앞부분 했던 거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연습 한 번도 안 해도요 할 수 있어요. 우리 포항중앙교회 성도들의 마음과 은혜를 믿고 있습니다. 자, 이제 처음 여러분 저와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시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시 여호와여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러분 우리 이게
우리의 평생에 기도 제목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포항중앙교회가 예배드릴 때, 찬양할 때, 봉사할 때, 섬길 때 늘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나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나의 찬양이, 나의 봉사가, 나의 섬김이, 나의 전도가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담임 목회를 하면서요 정말 많이 깨달아요. 하나님이 담임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힘든 부분이 있지만 감사한 것은 담임 목회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우리 부모님 세대의 선배들이 저희들에게 귀가 못이 박히도록 했던 그 말이 무슨 말인지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예. 여러분, 오늘도 이 앞자리에, 뭐 여기도 앞자리에 있지만 앞자리에 앉은 젊은 사람들인데, 포항중앙교회는 앞자리에 젊은 사람들이 앉네. 찬양팀이에요? 아니에요? 잘했네. 청주말로 복받을 겨. 예. 우리 어려서부터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예배 시간에 어디 앉으라고요? 앞자리에 앉아라, 앞자리에. 심지어 어떤 목사님은 앞자리가 명당 자리래. 뭐 교인이 무슨 명당 자리가 어디 있어. 근데 명당 자리라고 그러면서 앞자리에 앉으라는 거야. 그래서 저도 청년 시절에 뭣도 모르고 이렇게 새벽 기도 무슨 집회하면 항상 앞에 앉았어요. 그래서 머리 이렇게 우리 하는 기도할 때 이렇게 어떤 사람은 옆으로도 하지만 저는 앞으로 이렇게 하면서. 지금도 그렇게 해요, 기도하면. 예. 그게 습관이 됐어. 앞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목회를 하다가 왜 앞자리에 앉으면 은혜를 받는지 알게 됐어요. 정말 그걸 안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앞자리에 앉는 것, 앞자리에 앉는 것은 앞자리에 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시간상으로? 일찍 와야 돼요. 혹시 포항중앙교회는 늦게 오는데도 앞자리에 앉는 사람이 있습니까? 민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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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찍, 앞자리에 앉으려면 일찍 와야죠. 그런데 일찍 오면 하게 되는 게 뭔가요? 뭐 흔히 기도. 그럼 기도 일찍 와가지고 그때부터 계속 시작할 때 기도합니까? 기도도 했는데 역시 시간이 남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날 설교할 본문 성경 읽으라고 그렇게 저는 교육받았습니다. 그리고 앞자리에 앉아서 할 수 있는 것은요, 사실은 대부분 이거 하나예요. 기다리는 것.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앞자리에 앉아서 할 수 있는 건 다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문화에는요, 이 기다리는 문화가 별로 유쾌하지 않은 문화예요. 제가 어렸을 때도 뭐 사달라고 그러고 뭐 해달라고 그러면 우리 부모님이 이 한마디 하면 굉장히 아주 불쾌했어요. 기다려! 뭐 선생님한테 뭐 해달라고 그러고 어떤 내 요구를 들어주는 사람한테 딱 얘기했는데 기다려! 여러분, 우리나라 문화가 기다려에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방주연 기다리게 해놓고 우우우 오지 않는 사람아. 또 우리나라 이 팝의 대부였던 이 가수가 한 가수가 불렀던 커피 한 잔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 오지 않는 그 사람아. 그 다음 가사가 뭔지 알아요? 7분이 지나도 오지 않네. 1분만 지나면 나는 가네. 아니, 10분도 한 거리 가면서 사랑하는 예인을. 가곡도 마찬가지요. 오가면 그 집 앞을 지나노라면. 그 가사가 뭔지 알아요? 계속 지나는데. 오지도 않아가지고 오늘도 그냥 기다리다 갑니다. 물론 기다림에 애틋함이 있지만 우리에겐 기다림은 그렇게 유쾌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문화는 빨리빨리예요. 중국은 만만디 천천히라면 우리나라는 빨리빨리예요. 근데 일찍 오는 사람이 하는 일은 기다림이에요. 어느 순간 저는 하나님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성품은요,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가장 적극적인 사랑의 표현이 뭔지 아세요? 기다림이에요. 누가 지금요?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남들이라면 체근하고 잘못하고 실수하고 목표를 이루지 못하면 뭐라고 하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은 기다려주잖아요.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에요. 제가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15장의 마지막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 아버지가 집 나간 둘째 아들을 사랑해요?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했어요. 근데 지금 허랑방탕의 다른 도시에 살아요. 여러분 진짜 아버지가 그 아들을 찾고 싶으면요 사람 부르면 돼요. 아니면 직접 찾아가면 돼요. 뻔하거든요. 멱살 잡고 오면 되죠. 아버지가 했던 거 뭐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한 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 저는요 그래서 기도를 다른 말로 기다림이라고 이야기해요. 새벽 기다림, 금요 기다림, 금식 기다림, 작정 기다림. 사랑의 가장 적극적인 표현은 기다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을 뭐라고 그랬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게 기다림이에요. 진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요 기다림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앞자리가 왜 은혜 받는 자인지 그때 알았다니까요. 기다리는 자가요 하는 것은 앞에 일찍 오는 사람이 하는 것은 기다림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기다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니까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안 이뻐하시겠어요? 예배는요 기다림과 기다림의 만남입니다. 예배는 사실 드리기 전에 결판이 난다고 그러잖아요. 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기다리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으로 온 사람은요 아직 예배의 내용이 뭔지 몰라도 은혜가 임해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 어떤 찬양, 어떤 기도가 나와도 아멘하고 은혜를 받는 거죠. 왜? 하나님이 그분을 기다렸었으니까. 그 기다리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선배들이요 그렇게 지혜가 있어요. 저는 젊은이들에게 오늘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현 시대의 흐름을 잘 파악하고 정말 요즘 시대에 그런 맞는 문화로 이 교회의 문화를 이끌어가고 선도해야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여러분 어머니와 아버지와 이 포항중앙교회에 오랫동안 주님을 섬겼던 그 선배들의 지혜와 신앙을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전통 위에 서 있으니까요. 그것은 함부로 무시할 수 없는 거니까요. 제가 그 중에 하나 이 찬양에 관련해서 우리의 선배들이 너무너무 위대한 이 찬양에 대한 비밀 병기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뭐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나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할렐루야. 또 금방 까먹었네. 그냥 여호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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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라.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것은요 그리고 정말 특이한 것은요 지금 성경이 특히 다윗이 그랬는데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랬잖아요. 지금 명령어로 찬양하고 있어요. 명령어 찬양하라. 찬양합니다, 높여드립니다, 송축합니다 이게 아니라 찬양하라. 누구에게 명령을 하고 있어요? 1절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누구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나의 영혼. 우리는 너무 평범하고 너무 익숙하지만 여러분 찬양 중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좋으신 분입니다 할 수 있지만요 명령하면서 찬양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명령해요?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에게 어떻게 명령해요? 우린 일반적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명령한다고 생각해요. 찬양해? 찬양하라? 찬양하라? 아니요. 다윗은 자신에게 명령했어요. 내 영혼에게.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여러분은 찬양을 그렇게 좋아하시고 중요하다고 해야 한다고 얘기하면서 여러분 자신에게 명령하면서 찬양한 것에 익숙하십니까? 다윗은요, 정말 고난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딜레마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지난 사순절 기간에 구약을 다 읽었는데요. 욥도 그랬고요. 다윗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요. 하박국도 그랬고요. 뭐가 그들의 딜레마인지 알아요? 공통돼요. 똑같아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뭐냐면요. 나는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신뢰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오고, 주변의 악인들은 형통하게 저렇게 잘 됩니까? 죽을 때 평안히 죽고 자기의 재산들을 자기 자녀들에게 다 물려줬습니다. 이게 그들의 딜레마였어요. 자기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벌 주시면 받아요. 난 지금 하나님 믿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나에게 어려움이 와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의 딜레마 아닌가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냐면요, 대화하도록 만드셨어요. 첫 번째는 누구? 하나님과 대화하도록 만드셨어요. 그게 기도잖아요. 기도는 조건이 아니에요. 신앙의 단수를 가늠하는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셨으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소통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으면 하나님과 대화하게 돼 있어요. 또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대화하도록 만드셨어요. 포항중앙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려면요, 하나님과 소통하고요, 성도들과 소통해야 되죠. 대화가 돼야 되죠. 여러분, 여기 반주하는 자매님이 저희 아내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은 저에게 이럽니다. 목사님, 어떻게 사모님을 만나셨어요? 그 말 속에는 저는 다 압니다. 어떻게 이 얼굴로 이 얼굴을 만났냐? 기도했죠. 저도 결혼하기 전에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는데 어떻게 기도했냐면 정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말이 통하는 여자와 결혼하게 해주세요. 대화할 수 있는 여자와. 담임 목회를 하면서 가장 이야기를 많이 하는 대상은 제 아내입니다. 저의 어려운 부분과 또 제가 보지 못하는 부분들을 대화하면서 같이 나눌 수 있는 저의 동반자. 여러분, 사람은 대화하도록 창조됐어요. 부부간의 대화 안 될 때 제가 가르쳐드렸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대화가 터지는 거예요. 웃으면서, 한번 웃으면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갑자기 차 타고 가다 조용할 때도 한 사람이 할렐루야 하면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러면 이때 받은 말씀이 일일 부흥회가 기억나면서 다시금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사모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또 하나 하나님이 우리를 대화하도록 만드신 대상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나 자신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나 자신과 대화를 잘해야 돼요. 저는 심리학적으로, 상담학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거기서도 중요하게 여기죠. 하지만 저는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요. 여러분, 나 자신과 대화를 여러분 잘하십니까? 잘해요, 여러분? 에이, 목사님, 제가 무슨 영국 배우도 아니고 무슨 김 목사, 오늘 먹은 저녁이 어땠어? 오늘 복집에 갔는데 복지리가 너무 맛있었어. 야, 이렇게 맛있는 곳이 포항에 있었구나. 제가 스스로 이렇게 대화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나 자신과 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내가 인지하지 않아도, 내가 몰라도요, 우리는 끊임없이 나 자신과 대화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감정. 감정은요, 나와 대화한 결과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여기 있는데 한 사람이 지나가면서 나를 이렇게 쳐다봤어요. 그러면 그걸 본 나는 어떤 반응이라면 즉각 반사적으로 내 자신과 대화합니다. 아니, 전마가 왜 나를 째려보지? 내가 뭐 잘못한 거 없는데? 그럼 내가 그럽니다. 맞아? 나 쟤하고 무슨 아무 일도 없는데? 쟤가 왜 나를 째려보지?
건방지네. 이 대화가 딱 일어나면요, 내 마음속에 어떤 감정이 쑥 나오냐면 미움, 복수, 시기, 질투. 내 자신과 대화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화한다고 생각합시다. 지나갔어요. 야, 존마가 왜 너를 쳐다보냐. 야, 네가 잘못 본 거야. 쟤는 원래 저렇게 눈을 이렇게 약간 옆으로 돌리고 보는 애야. 너한테만 그러니? 다른 애한테도 그래 봐봐. 그런가? 여러분, 그러면 미움이라는 감정이, 건방지다는 감정이요, 올라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자기 자신이 힘들고 사울로부터 죽을 고비를 여러 번 견디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 나에게 오는 것이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일 때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사울을 원망했습니까? 하나님께 원망했습니까? 아니요. 내 자신에게 명령했습니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내 자신에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할지어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큰소리치지 말고 여러분 자신에게 명령하세요. 근심하고 있을 때, 두려워하고 있을 때, 걱정하고 있을 때, 미워하고 있을 때 여러분 자신에게 말씀하세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시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시편 우리 42편 5절에 보면요, 시편 42편 5절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42편 5절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지금 누구와 대화하고 있습니까? 누구와? 내 자신과 내 영혼에게. 여러분 근심하고 걱정할 때 환경을 바라보거나 그 문제를 준 사람을 바라보지 마세요. 내 영혼을 보세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근심하느냐,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염려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감히 따라할 수 없는 찬양이에요. 멜로디로, 음악으로, 악기로 그 어떤 것도 흉내낼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찬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기뻐하라. 제가 근데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선배들이 왜 아까 지혜가 있다는 것을 알았냐면요, 우리의 선배들은요 지금처럼 멋진 찬양과 아름다운 멜로디를 가진 찬양이 나오기 전에 정말 단순했던, 복음성이라는 몇 개밖에 없었던 그 시절에 기도를 시작할 때, 기도 중에, 기도 끝날 때 이 찬양을 불렀어요. 여러분도 기억나실 거예요. 이 여름 시절에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실에 갔는데 기도실에 가면 항상 축축한 곰팡이 냄새, 아직도 기억나요. 거기에 새빨간 자부동 반석, 거기에 무릎을 꿇고 혹은 철회할 땐 거기에 베개를 메고.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 맨 먼저 불렀던 찬양, 기도 중에 불렀던 찬양, 새벽 기도 때마다 이 찬양을 부르는 권사님의 찬양 소리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여러분 어떻게 찬양했는지 함께 찬양해 보실까요? 찬양하라.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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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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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우리가 회개합니다 오 회개하라 내 영혼아 회개하라 내 영혼아 옛날엔 에어컨이 무슨 말입니까? 선풍기도 없었지 않습니까? 선풍기가 벽에 달린 그 순간 항상 그 자리 옆에 앉으려고 그랬는데 우리는 어느새 평안하고 안락한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 수준도 예전보다는 훨씬 높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에게는 더 근심과 불평과 원망과 두려움이 더 많을까요? 내 자신과 대화하는 우리의 모습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후부터라도 하나님이 원치 않는 마음 들 수 있어요. 예수님도 인정했어요. 사람들 보니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게 보이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지금 머리 풍선에도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로 가득 찼어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세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는 거, 두려워하는 거, 염려하는 거, 찬양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여러분, 이 찬양 우리의 선배들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젊은이들도 이 찬양 가지고 있어요. 내 평생 사는 동안. 우리 찬양합시다. 이 찬양도 똑같아요. 가사의 내용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평생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그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여러분 명령하세요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우리 목소리만 내 영혼아 주님
가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 우리 한 번 더.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 우리 포항중앙교회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포항중앙교회여,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럼 그 대상이 가장 먼저 누구라고요? 나예요. 할렐루야 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빗대 높이면서 얘기하지 말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러면요 놀라운 신앙의 은혜가, 변화가, 우린 연약하니까 항상 넘어지잖아요. 그때마다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찬양의 비결이에요. 찬양의 특권이고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묵상하면서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찬양의 은혜는요, 아까 고등부 학생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딜레마가 있어요. 이렇게 에바다 집회하면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할 때는 굉장히 뜨거운데 이게 지속이 못한다는 거, 지속을 못한다는 거. 아, 이게 우리의 딜레마예요. 아, 그래서 그런 부흥산 목사님들 그런 말 하잖아요. 뭐 항아리에 이렇게 금이 가거나 이렇게 뚫려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럼 은혜가 다 쏟아집니다. 이런 말 들을 때 내가 그런 것 같고, 오늘도 받았다가 잠시 뒤에 또 나를 흥분하게 하는 거 하면 또 거기 다 쏟는 것 같고, 그게 우리 딜레마거든요. 특별히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제가 찾아보라고 하지 않아도요, 제가 한번 읊으면 여러분 다 따라요. 왜냐하면 우리 집에 있는 가장 많이 걸려있는 성구 탑5 안에 들거든요. 제가 하면 여러분 같이 따라오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죠. 모른다고. 천만의 말씀. 하나님의 뜻은 다 드러났어요. 그 문제요? 기뻐하래요. 그 문제 감사하래요. 그 문제 기도하래요. 끝!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왜 문제가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아니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너무 잘 알아. 내가 기도하면 내가 바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 그래서 그 뜻대로 이루어지면 할렐루야야. 그 뜻대로 안 이루어지면 내가 이래,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요 세 가지로 옵니다. 예스, 노, 기다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엇인지 구하는 대로 다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거짓말이 아니에요. 무엇이든지 하나님 응답하셔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예스, 노, 기다려. 근데 우리는요 기다리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대학 못 들어가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우리의 생각에 다른 사람들이 했던 거 우리가 없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천만의 말씀이야. 우리는 왜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우리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거기에 찬양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런데 딜레마가 있습니다. 여기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찬양 많이 하시는 분들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은 24시간 감사하십니까? 24시간 기도하십니까? 손 들어보세요. 이럴 때 손 드는 주책 없죠? 예, 예. 깜짝 놀랐네. 목사님 저는 항상 감사해요. 항상 기도해요.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해요. 그러면 어떤 분이 저에게 묻습니다. 목사님은요? 또 이런 분 있잖아요. 목사님은요? 목사님은 항상 기도해요? 쉬지 말고 기도해요? 범사에 감사해요? 어떤 분은 겸손하게 목사님이니까 항상 기도하시겠죠.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고. 제가 대답합니다. 아니요, 저는 물리적으로 24시간 동안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기뻐하고 못해요. 솔직하게
여긴 여러분도 솔직하게 그렇게 못할 거예요. 물리적으로.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간사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항상 쉬지 말고. 모든 일에. 여기에 우리 딜레마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말씀을 명령하실까? 예를 들면 못 지키는 이 명령을 주시면서 지키려고 노력해봐. 가까이는 갈 수 있을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명령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경에 있는 수많은 명령과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언제든지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그 전제에 의하면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요, 가능한 말씀이라는 믿음의 전제를 놓고 우리는 그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하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가능한 말씀입니다. 아, 따라 하시라니까. 가능한 말씀입니다. 그럼 아멘이 좀 남았지만, 목사님, 어떡해요? 증명을 해보세요. 이렇게 증명. 아, 뭘 알아듣기 쉽게 해야지. 그냥 믿습니까?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어떻게 가능해요? 증명을 해야 하잖아요. 뭐가 전제나 이론이 있으면 그걸 증명을 해야 그걸 인정받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 말씀이 분명 가능하기 때문에 주신 말씀인데 어떻게 가능하게 됩니까? 묵상했어요. 또 묵상했어요.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지금 뒤에 보이는 화면이 LED, 포항중앙교회는 굉장히 좋은 시스템으로 지금 스크린을 보고 있잖아요. 저게 화면이 디지털 화면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저 디지털 화면이요, 원래 면이에요? 아니면 뭐와 뭐가 만나서 이루어졌어요? 점. 원래 면이 아니에요. 점이에요. 아주 미세한 점이 계속해서 연결되죠. 컴퓨터 모니터도 그렇고 우리 잘 보는 스마트폰도 그렇고요. 다 점이에요, 점. 점과 점이 연결돼서 면이 돼요. 제가 그걸 보고 깨달았어요. 아, 점과 점이 모이면 면이 되는 것처럼 항상 쉬지 말고 범사가 되려면 순간과 순간이 모이면 항상이 되는 거예요. 그걸 M 플러스 M은 영원, 시그마. 그러니까 순간과 모먼트 플러스 모먼트가 되면 이터너티가 되는 거예요. 영원이 되는 거죠. 제가 그걸 증명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는 24시간 물리적으로 기뻐하고 쉬지 말고 감사하고 기도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뭔 할 수 있냐면요, 순간 할 수 있어요. 어떤 순간? 성령님께서 지금 이 순간 내 마음 가운데 네 마음을 열고 오늘 저 말씀을 받아들여라. 그리고 기도해라. 감사해라. 찬양해라 하는 그 순간 우리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나라에 가면 무엇으로 평가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 주시는 그 순간, 그 순간을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십니다. 김권사야, 너는 항상 기도했구나. 아니요, 하나님, 저는 항상 기도하지 못했는데요. 아니다, 너는 항상 기도했다. 어떻게 해요? 너는 내가 순간순간 기도하라는 명령에 순종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순간이 그냥 순간이 아니에요. 이 순간이요, 영원과 맞닿아 있어요. 예수 믿는 순간 어떻게 돼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물론 그 순간은 순간에 이루어지진 않지요.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지만 그 믿는 그 순간,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신앙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 순간과 영원이 이어져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맞고 있는 순간이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었지만 그 이후에 우리는 순간순간을 살아가요. 오늘도 순간 중에 하나예요. 여기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부족하지만 저를 불러서 여러분에게 명령하시고 여러분에게 감동 주시고 여러분에게 새롭게 결단하시고
여러분에게 지금 부르짖는 그 하나님의 순간이에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아멘 그렇습니다.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뻐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내 영혼에게 명령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겠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에서 내가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내 명령에 순종했구나 그 응답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쉬지 말고를 못해서 문제가 아니에요. 금식기도, 작정기도, 오랜 시간 하는 기도를 못해서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순간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에게 순간 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네 시간과 물질을 나누라고 하는데 그 순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닫습니다. 야, 너 지금 기도해라. 너 저 영혼에게 전도해라.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순간 핑계를 찾고 우리를 합리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언감생심 항상은 가지도 못해요. 순간을 못하는 거예요. 순간. 그러나 순간만 된다면 그 사람은 얼마나 높은 신앙을 가지는 사람이 된지 모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마실 때는 그 순간을 가지고 세마실 거예요. 우리의 남들이 자랑하는 열매가 아니에요. 우리도 모르는 우리도 기억나지 않는 그러니까 예수님 그랬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저는 그 말씀을 이렇게 읽어요. 지극히 작은 순간에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것이 나에게 한 것이니라. 사랑하는 포항중앙교회 여러분 저는 잠시 있다 갑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오늘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으셔서 부족한 종을 보내셨고 함께 은혜를 나누게 하셨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 찬양 부르면서 오늘 에바다의 밤 마지막을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이 찬양을 매 주일마다 불렀어요. 개척교회하고 정말 포항중앙교회도 그런 시절이 있었겠지만 어렵고 힘든 시기가 있었을 때 이 찬양을 예배 시간에 부르면서 목 놓아 부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그래 우리 나무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돼야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라고 기도하기보다 주님 사랑하는 내 아들 사랑하는 내 딸 주님의 기쁨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내 자신에게 명령하고 이 찬송을 고백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우리 포항중앙교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에 대한 응답을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십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얼마나 사랑하셔서 이 자리를 준비하시고 기다리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방중앙교회가 여기 있는 성도 한 분 한 분이 그들의 가정이 직장이 자녀들이 사업이 오로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짜증내지 않고 내 영혼에게 명령하게 하옵소서.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는고, 어찌하여 두려워하는고, 어찌하여 포기하려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하나님 이 이후로 성령께서 순간순간 명령하실 때 저희를 순종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평생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우리 보항중앙성도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